네, 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엄포치입니다. 이제 카시아스 마지막 분석 영상 파트 3를 할 건데요. 공중볼에 대해서 카시아스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카시아스 선수의 공중볼 능력을 보면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나오는 장면들도 보시면은 다 페널티박스 라인까지 가고, 지금 여기서는 그 페널티킥 스퍼까지 나와서 공중볼을 캐칭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수비수들이 그만큼 우리 팀 골키퍼는 범위가 넓으니까 믿고 공중볼이 떴을 때 이걸 걷어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공격수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 단순하게 공격수를 막아야 된다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수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 완전히 우리 팀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플러스. 그다음에 그리고 카시아스 선수의 공중볼 할 때 이제 풋워크는 어떻게 하는지, 스텝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보면은, 지금 나오는 장면들은 카시아스 선수가 낙하지점을 약간 잘못 잡았을 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잘 잡았는데, 이 카시아 선수의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처음에 나와서 공을 나가면서 마중 나가듯이 나가면서 높은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 게 원래는 이제 정석인데, 지금 카시아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다가 공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쫓아가면서 잡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프 두 발로 뜨고 높은 점에 지점에서 잡았지만 비록, 근데 여기서 잘한 점, 카시아스가 잘한 점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낙하지점을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잘못 찾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놓쳤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이 크로스오버 스텝, 이 발 여기서 가는 하나 둘 땅, 요거 요 스텝 하나로 자기 어떤 보면은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실수를 자기 실수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랑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 카시아스 선수의 이 풋워크가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볼이 떴는데 카시아스 선수가 한두 발자국 앞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볼이 더 뒤로 넘어가니까 뒤로 물르면서 쉽게 쳐내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골키퍼를 공중볼에 대해서 무서움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공격수가 뻥 찬 게 엄청나게 높이 떴는데 그게 골대 쪽으로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골키퍼가 드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 카시아스 선수처럼 공을 따라가다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쳐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잡으려다가는 지금 앞에 벤피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한테 걸려서 골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다가 놓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쳐내는 게, 카시아스 선수처럼 그냥 안전하게 쳐내는 게 낫습니다. 프로 선수들 정도의 수준의 이 축구 선수들이 크로스에 올리는 거는 단지 높고 붕 떠서 오는 크로스가 아니라 굉장히 스피드가 볼이 빠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골키퍼들이 정말 정석으로 나가면서 제대로 잡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카시아스 선수처럼 풋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금 장면에서도 카시아스 선수가 딱 나왔을 때 더 나가면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기 지금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이 갈 수 있는 경로가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카샤 선수처럼 영리하게 뒤로 돌아서,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이 공격수 사이로 들어오는 볼을 잡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공격수보다는 앞에서 잡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 공격수보다는 뒤에서 잡은 게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공격 볼이 너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공격수는 건드릴 수조차 없는 거죠. 지금 이 공격수가 지나갈 때 이 정도 위치니까 굉장히 넓어서 카샤 선수는 이 사이로 온 거예요. 이 공격수보다는 앞에서 잡은 거예요. 이 두 명보다. 이 지금 크로스 상황에서는 이 두 명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잡는 건데, 이거를 더 앞에서 나가려고 잡기보다는 지금 카시아스 선수처럼 워낙 크로스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위험한 공격수가 누군지를 판단해서 그 공격수보다 앞에서 잡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카시아스 선수가 이제 펀칭하는 상황인데요. 이 카시아스 선수가 펀칭을 하는 걸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은
공이 높고 위험지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원래 헌칭은 지금 카샤스 선수처럼 공중에 떴을 때는 나가면서 과감하게 멀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좋은 펀칭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도 굉장히 잘한 펀칭이에요. 어쨌든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하고 상대 선수들이 없는 곳으로 펀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펀칭도 굉장히 좋은 펀칭이죠. 그래서 지금 펀칭하는 장면을 보시면 지금 잘 나와서 잘 건드렸는데 여기서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공이 떨어지는 궤도예요. 굉장히 앞에서 떨어지죠. 지금은 비록 여기에 선수들이 아무도 없어서 나가게 됐지만 여기 만약에 뒤에 돌아가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이 펀칭은 잘못된 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칭은 이렇게 살살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처음에 나왔던 두 장면처럼 세게 나가면서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카샤스 선수는 나가는 게 늦고 여기서 이 공격수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더 나가지 못했는데 골키퍼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중볼 때 같이 몸싸움을 해주면서 강하게 나가면서 펀칭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카샤 선수가 뭘 잘못했냐면 첫 번째로 공이 이렇게 떨어지고 굉장히 낮은 타점에서 펀칭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보면은 골대 쪽에서 반대쪽 골대를 보면서 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라인을 보면서 꺾어서 이제 펀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펀칭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살짝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이 카샤스 선수가 약간 이렇게 혼전되는 상황에서 펀칭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해요. 앞서 나왔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혼전되는 공격수와 부딪히는 상황이거나 몸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펀칭이나 공중볼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샤스 선수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카샤스 선수의 공중볼을 잘한 점, 못한 점을 봤는데 카샤스 선수가 풋워크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풋워크가 좋아서 커버된 카샤스 선수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장면들을 다시 보면은 계속 뒤로 무르면서 지금도 뒤로 무르면서 잡는 약간 이런 식으로 뒤로 계속 무르면서 지금은 이제 뒤로 무르진 않고 기다려서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데요. 여기에 이게 뒤로 무르면서 나가면서 잡지 못하고 뒤로 무르면서 잡는 거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경합 상황에서의 상황인데 월드컵 때 브라질 월드컵 때의 장면인데요. 지금 반페르시 선수랑 경합하는 장면에서 카샤 선수가 어떻게 보면 파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몸싸움에서 지는 상황인 거예요. 몸싸움에서 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몸싸움이 일단 애초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면은 반페르시 선수는 여기서부터 뛰어가면서 점프를 한 거고 카샤 선수는 한 발 두 발 나와서 여기서 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리 기다리고 있어. 얘는 여기서부터 뛰어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뛰는 거고 카샤 선수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공을 점프를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수는 어차피 공을 안 따도 돼요. 따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방해만 해도 돼. 그래서 공격수는 뛰어오고 있는 상태고 골키퍼도 같이 뛰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점프를 뛰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탄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공중볼에 때 놓치게 되고 놓치면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처럼 실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키가 물론 작아서 더 페널티가 되는 요소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카샤 선수가 기다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공격수가 오는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브라보도 그렇고 데이아도 그렇고 공중볼 때 공격수랑 부딪혀서 계속 져가지고 실수가 나오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지금 브라보가 계속 욕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그런 요소거든요.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데이아 선수 처음에 고생했던 이유가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보면 다 공격수랑 경합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지금 브라보나 카샤스나 되게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공중볼을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연습할 때는 기가 막히긴 하지만 이런 공격수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상황에서는 익숙치도 않을 뿐더러 어려운 거죠. 공격수는 뛰어오고 나는 여기서 서서 점프하니까. 네, 카샤스 분석 영상 파트 3, 공중볼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카샤스 선수가 공중볼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카샤스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건 굉장히 좋았지만 이 경합 상황에서 몸싸움을 못하거나 나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뒤로 물르면서 있으니까 또 경합상에서 지는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샤스 선수가 좋은 골키퍼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레알 시절에 무링유 시절에 좀 주전으로 못 뛴 경우도 있었고 월드컵 때 욕먹은 것도 약간 이런 공중볼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선수 분석 영상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해외 선수들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K리그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체인 라이프 프로스.